저보세요. 셋, 넷.
다리 예, 낮게 가죠. 다리 낮기 때문에 손을 똑같이 올리면 높아지니까 적당히 얼굴 위에다 갖다 대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은 왼손, 한 번은 오른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 왼손. 준비. 셋. 넷. 해가 없는 하늘 있을까? 반대로 셋. 외우세요. 자, 이거 안 보고 이제 해봅니다. 시작. 해가 없는 하늘 있을까? 둘, 셋. 바꾸고. 달이 없는 하늘 있을까?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신은 종교 집단에 와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리듬을 맞추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저 빠지고 여름만 갑니다. 왼손님이 여기 펍니다. 이렇게 맛있게 부르니? 그래. 대부분 사람은요, 딱 노래 나면 10명 중에 8명 거가 반가워. 이렇게는 불러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어머, 너희들 노래가 변했네. 맛있어. 그 뭐라고? 손 아무 노래듯이 가서 배웠다고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출발했습니다. 자, 어머니들. 이거 어머니들 안 따라하면 10명 중에 한 명은 꼭 나오고, 노원도 어제 그랬어요. 안 따라하면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어요. 이거 여러분 지루하지 말라고도 하지만 리듬 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조회 갑니다.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시작.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3절은 거의 맞았는데 1절은 세상이니까가 빨라. 저보세요, 저보세요. 누구나, 시작. 누구나. 그 다음, 똑자가 살짝, 똑같은, 시작. 똑같은. 누구나, 똑같은. 똑자를 톡 쳐보세요, 시작. 누구나, 똑같은. 그 다음, 이렇게. 자, 손 내리세요, 시작.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손은 세상이니까. 이렇게 변화를 줘야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고 달라져, 시작.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자, 2조 그대로 해주세요. 시작.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대박. 1조의 표정은 뭐냐? 우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어머니 지금 안 할래다가 내가 보니까 지금 하신 거였어요. 자, 하세요. 하는 게 좋아. 3조 시작.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어머니들. 자, 노래를 들려줄 때 민호 거 노래 들을 때 들으세요. 따라 부르면 반대. 그리고 제가 시키면 들은 거 그대로 기억해서 뱉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기억하고 보겠습니다. 한숨뿐이여 이제 그만. 펴보세요. 시작. 한숨뿐이여 이제 그만. 자, 잘 보세요. 98절이야. 한숨뿐이면 이제 그만도 좋은데 이 노래는 한숨뿐이면 하고 멈춰요. 시작. 한숨뿐이면 이제 그만. 한숨뿐이면과 이제 그만은 독립된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준비. 둘, 올리고 가볼게.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 음악 잘 접으세요. 한숨뿐이면 음악이 한숨뿐이면 짠 하고 아무것도 안 나와. 거의 딱 멈춰. 그리고 손으로 시작. 한숨뿐이면 이제 그만. 접으세요. 이제 그만. 시작. 이제 그만. 시작. 이제 그만. 대신에 이때만큼 들을 미리 흔들면 중풍이에요. 시작. 한숨뿐이면 이제 그만.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어머니들 준비.
시작 보세요. 꽃망울 하나에 시작. 꽃망울 하나에 너무 올라갔어. 아직도 올라갔어. 근데 벌써 여기 치면 안 돼. 꽃망울 하나에 시작. 꽃망울 하나에 그 다음에 쭉 합니다.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시작.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시작.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다냐 시작. 피다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밑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꽃망울 하나에 두 꽃 아니요 두 할 때는 머리 두고 올라와야 돼요. 시작.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다냐 이 높낮이를 기억하고 올라오셔야 돼요. 1초 시작. 꽃망울 하나에 막 손이 막 먼저 올라가고 말도 안 나. 그런데도 맞는 거 보면 신기해요. 여기 능력자예요. 2조 시작.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한번 올라갔으면 절대 내려오는 거 없는데 벌써 피더냐 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벌써 내려오시면 아니려옵니다. 네. 믿을 건 3조 밖에 없습니다. 자 시작.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잘 계세요. 시작.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자 그럼 여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때부터 준비 앞에 보세요. 둘 접으세요. 셋 시작 부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어머니들 주먹을 줄에 계속
그 차이를 여러분에게 일러드립니다. 주먹 앞판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아니, 올렸다, 이건 아니고요. 위에 아래, 시작.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3종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박수 주세요! 102점 드리겠습니다. 10점만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올지 몰라요. 1조 시작.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잘했습니다. 그래서요, 같은 걸 때리는 것 같은데 주먹이 위아래가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는 노래가 높낮이가 나와. 자, 가보겠습니다. 아멘을 갑니다.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가는 길 험해도 떨어졌죠? 다시 나는 또 올라갔죠? 걸어간다 살짝 내려왔다가 또 내려. 이런 믿음을 손으로 부딪히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정 와주시면 옆에 지나가겠습니다.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운다 해도 시작.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운다 해도 우와! 어, 대박! 음정을 이렇게 찾다니. 사실 여기 이 노래에서는 앞에는 똑같아요. 근데 운다 해도가 어려운데 손 들어보세요. 운다 해도 자 시작. 운다 해도 빠르게 시작. 운다 해도 이건데 시작. 운다 해도 그러면 앞에 멜로디가 똑같죠.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운다 해도 시작.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운다 해도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도요 하루만에 꽃이 피더냐 꽃마을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운다 해도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 내려오겠습니다. 어머니들 첫 번째 파트 갑니다. 인생 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
어머니 책 들고 하시는 어머니는 어머니 혼자밖에 없어요. 책 들면 안 돼요. 녹화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굳어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자, 1조 시작. 어머니 외우려고 해봐요. 한 번. 책을 보면서 돌리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 보면서 시작. 거기가 왜 안 돼? 지금 1조 안 되시겠어요? 점수 줘야죠. 시작. 어머니들, 자, 손 들어보세요. 손. 여기다 지금 쌈에다가 지금 삼겹살을 얹었어요. 된장을 발랐어요. 하나, 둘, 셋. 그런 발음이 나와야 되는데, 2조와 3조에 대해서 입이 작아요. 인생 작아. 인생 길에 신발끈 풀려.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인생 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이제 운동장만하게 걸려서 아주 다행이네. 별반이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인생 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자, 여러분들 이제 자 앞에 보세요. 가봅니다. 마지막 앞에 보세요. 다시 웃고. 함정에 하나 걸리는 게 뭐냐? 다시 묶고 일어나 바로 붙인 사람이 있는데 잘 보세요. 다시 묶고 하고 나서 일어나 사이에 어때요? 간격이 있어. 그러면 거기가 길다는 뜻이야. 다시 묶고 시작. 다시 묶고 두 번째. 다시 묶고 떨어지지 않고 일어나 시작. 일어나 시작. 일어나 절대 자 강하게 시작. 다시 묶고 일어나. 자 묶었어. 그러니 떠나야 되는데 어머니 신발을 묶으면 자세가 어때요? 엎드려요. 보세요. 저 보세요. 그러면 떠나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묶어야 돼.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떠나야지는 떠가 내려가 있어. 떠나야지. 그러니까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떠나려면 신발을 묶었으니까 일었습니다. 개념을 가지시면 떴다가 나아진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시작.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1조 시작.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떠가 더 내려오는 거. 우물을 파듯이 저 보세요. 떠나 이렇게 내려가면 좋은데 2조 시작. 다시 묶고 여기는 아직 우물을 못 팠고 3조 시작.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한 어머니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묶고 일어나. 이분은 포도를 끓였을 것 같아. 그분은 뭐 모자를 썼다 안 썼다. 잘하셨어요. 모자 쓰신 어머님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머님들 수업할 때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주는 어머니가 좋고 저는 그래 행복해요. 왜요? 아 진짜 따라해주는 어머니.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데 이걸 한번 하면서 뭘 느끼냐. 아 떠가 낫다는 걸 인식해주는 거예요. 다시 묶고 일어나 떠. 이러면 떠요 진짜 노래가. 근데 떠나 이게 살아있는 시작.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 지금까지 노래 수업을 몇 분 했냐? 지금 35분 40분째 가겠습니다. 2시 반이에요, 근데. 자, 어머니들 저 보세요. 아, 저. 2절 빨리 가겠습니다. 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바람 없는 들판 있을까? 2절 갑니다. 저 보세요. 파도 없는 바다 있을까? 얼마나 쉬워. 바람은 흔들어주고 파도는 위아래로만 가. 외워보세요. 시작. 바람 없는 들판이 있을까? 들판이, 들판, 벌판이 아니라 들판. 시작. 바람 없는 들판이 있을까?
뭐예요? 파도. 예? 파도 없는 바다 있을까?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야!
봄의 꽃이 피더냐 봄밤을 하나의 두 꽃이 피더냐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운다 해도 손을 돌리고 인생 길에 신발끈 풀려주 Thank you.